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세상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성도들의 마음 다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름 부어 주시옵고, 예배하는 자리마다 지성소되게 하셔서 오직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찬양과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영광에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 마음 다 영광에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우리 마음 대 주님만 높이며 나가십시다.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 마음 다해 선포하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에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역시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온 땅 가운데 선포하십시다 예수 열방에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님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생명 우리 위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 주님만이 소망이여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소망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 앉혀서 계속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햇살보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잊히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주 앞에 나 나가리
주시나 나 몰라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이기네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반드시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갑니다 호사나 다윗에 호사나 다윗에 자석에 호사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호사나 다윗의 자손께 호사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의 신하네 위에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사랑 그 생명 아름다워
죽으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우리 믿음으로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광스러운 주의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가정이나 유튜브에서 예배드리는 곳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곳마다 놀라운 영적 부흥이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환호하며 환영하였던 수많은 무리들이 나흘이 채 지나기도 전에 숱한 채찍과 멸시와 천대 급기야 십자가 처형 하나님의 고통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랜 전통의 종려주일 부활절을 지킬 수 없는 천대미문의 역사 앞에서도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신 십자가 그 사랑, 그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며 주님만 바라봅니다.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며 공예의 예배가 그립습니다. 자세대 어린아이들의 생기 넘치는 목소리들이 그립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떡을 떼는 만남들이 그립습니다. 작은 민물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 온 세상의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인간의 나약함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나아갑니다. 저희가 저지른 추악한 탐욕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온갖 거짓과 우상 숭배, 살인, 간음, 창조짓을 거스르는 동성애 등 가증스러운 죄악이 창궐하는데도 무관심과 무감각으로 살아온 지난날에 무지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천한 만물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우한 폐렴의 작은 미물을 다스려 주옵소서.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우리 마음의 탐욕을 다스려 주옵소서 전염병의 한복판에서도 우리의 경건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거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대적했던 모든 사상과 이념이 주님 앞에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 싸우는 수고하는 의료진과 공무원 방역당국 배달원들을 붙잡아 주시고 고통중에 있는 환자들의 생명을 보호하시며 격리된 생명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릴 날이 속기오게 하여 주옵시고 닫혀진 학교 문이 열리고 교실마다 환한 웃음꽃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자유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뽑는 사회로 총선이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마음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진실하고 실력 있는 지도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정의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왕들과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겸손을 다하여 주옵시고 수많은 가정과 일터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기업인들이 위기로 몰리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돛단에 빠진 민생경제를 살려주옵소서. 바이러스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속히 정상적인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교회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땅끝 선교지 재전선을 품고 있는 선교사들을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신규 목사님과 전파 송출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받으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소망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고상원 목사라고 합니다. 20분 정도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고 초등학생, 중학생이 한 10명 정도, 만 4년째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오는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이 부모님이 믿지 않지만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주일에만 오는 게 아니고 주중에도 오고 같이 게임도 하고 밥도 해먹고 말씀도 가르치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아이들이 오고 있지를 못하고 있어요. 한 달 정도 됐는데 애들 많이 보고 싶죠.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덩그러니 혼자 사무실에 앉아있을 때에는 외롭고 고독한 생각들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광야에 있는 시간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경험한 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광야에서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사실 이렇게 오래 갈지는 몰랐었어요.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계속 길어지게 되면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삼각대에 핸드폰 놓고 할 때 이번 주가 마지막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 아이들이 오지 못하고 있을 때에 과연 믿음이 흔들리진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제일 걱정이 되고. 마침 그때 이제 CGNTV에서 연락을 주셨고 어려웠던 부분들, 힘들었던 부분들 잘 이렇게 들어주시고 거기에 맞는 장비들을 가지고 와주셨을 때는 개척교회 상황에서는 굉장히 과분한 너무 큰 이 선물이 은혜이지 않나. 장비가 없어서 혹은 엄두가 안 나서 영상 예배를 못 드리고 계신 교회가 있다면 CGNTV에서 하는 이 프로젝트에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에서 지원해 주셔서 은혜와 혜택들을 받고 그리고 이 한국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가족끼리 예배드리시고 또 아는 분들끼리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실 텐데요.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할 때는 가시네 자신의 사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자신에게도 또 서로에게도 감사와 사랑의 박수 보내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지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섬겼습니다. 아멘. 이제 신기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인도해 주신 이후에 전염병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수원온누리 성도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며 우리가 속히 모여 또 함께 교제하고 또 성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방금 모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온라인 예배가 필요한 지역교회를 섬기는 CGNTV 작은교회 온라인 예배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또 온누리신문 뒤 안내 표지를 참고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로 또 성도들의 안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저희 온누리교회는 4월 19일까지 예배 및 모임을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배 안내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그리고 온누리신문을 계속 참조해 주시고 그 안내에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저희 오늘의 교회는 고난주간 그 심야 예배를 매년 진행했습니다. 금년에도 내일부터 고난주간 심야 예배를 진행합니다. 십자가의 승리라는 주제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9시에 온라인 CGN TV와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함께 진행이 되는데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 고난주간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전체 오늘의 교회 광고입니다. 4월 12일 부활주일부터 자동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드라이브인 워십이 양재 화물터미널에서 진행이 됩니다. 주차장에 모여서 진행되는데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참여하실 분들은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9시, 11시 반, 오후 4시, 6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참석을 원하시는 분 교회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해주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부활주일 감사헌금과 4월 비전헌금은 어려운 시장경제 또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공감 소비운동을 위해 사용이 됩니다. 지역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매해서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상품을 어려운 분, 사회 취약계층에게 나눠주는 이 뜻깊은 소비운동에 여러분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5월 31일까지 부활절 이후 그 기쁨의 50일 그 오순절 기간까지 그 사랑을 나누는 일을 함께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드린 대로 2020년 1학기 온누리교회 양육은 온라인 영상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수원 성도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그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강의는 이전 목사님의 로마서 그리고 제가 개설하는 빌립보서 또 김태용 목사님 요한복음 이렇게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스쿨에 들어가셔서 다 신청하시고 그 전에 들으셔도 학점 인정이 됩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많이 또 온라인으로 주의 말씀과 함께 또 자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저희 교회 차세대에서 부활절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차세대 자녀를 두신 부모님 그 가정은 부활주일날 교회로 차를 가지고 오시면 준비된 선물을 나눠드립니다. 드라이브스루로 내리지 않으시고 교회 마당을 지나가시게 되는데요. 차세대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차세대 부스에서 준비한 우리 성경 쓰기 노트와 티슈 또 다른 간식 이런 선물들을 받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차세대 부서 안내에 따라서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여러분 개인 위생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사태가 속히 지날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계신 곳에서 우리가 마음을 합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또 수고하는 모든 분들 또 감염된 분 확진자 모두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경제의 모든 부분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거룩하고 정직한 나라 되게 하시고 특별히 4.15 총선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롭고 겸손한 또 이 땅 아름답게 섬길 지도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한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이 시기에 회개하며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만 섬기며 말씀대로 행하며 몸된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을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이 백성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교만하며 또 하나님 악하였던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이 백성이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이 거룩하고 정직하게 주님 마음에 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사명 감당하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어려운
부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다시 일어서며 힘을 내며 승리하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감염이 멈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온 열방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를 주고 있는 이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주의 그 통치 앞에 회개하며 주님만 경배하며 주님으로만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백성 모든 열방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열방 가운데 모든 이 혼란과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며 주님만 영광 받으시며 주님만 하나님 다스리시는 이 땅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각 곳에 터져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참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 땅의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과 도를 버리고 주님이 온전히 새롭게 되며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서며 이기며 승리하는 주의 말씀으로 주님으로만 만족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해 보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건축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집을 짓고 살아가는 이유는 태풍이 올 때, 폭풍이 몰아칠 때, 추위가 올 때, 더위가 올 때 안전하게 피하기 위함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난이 때, 이 광풍이 몰아치는 이때 우리는 지금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집 안에서 든든히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때가 올 것이다. 전염병, 지진, 전쟁, 기근, 믿는 자가 흩어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이 오시는 날이 올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주의 오심을 대망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 소망을 두며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하는 이 시기, 이 고난의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그리고 함께 모이지 못하는 지난날 아무렇지 않게 누렸던 평범한 일상이 사라진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바이러스의 두려움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두려워하고 이 세상 가운데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염자와 함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전쟁과 같은 그 상황과 또 마음대로 이동할 수 없는 이동의 제한과 같은 일로 우리의 일상에 변화가 있고 무엇보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함께 교제하고 섬기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난주 온누리신문 8, 9면에 보면 장신대 박경수 교수님께서 흑사병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태도라는 아티클을 썼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 때 이재원 목사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과거 종교개혁자들이 보여준 그 삶의 모습,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하나됨으로 시험과 싸워 이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 때에 사실은 우리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두려워 떨며 방황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더 깊이 홀로 주님과 만나고 기도하며 깊이 주님을 만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과연 무엇을 믿는 믿음이고 신앙입니까? 자유롭게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숨겼던 그 일상이 사라진 현재, 우리가 그동안 그전에 함께 훈련받고 배우고 우리가 살아왔던 대로 믿음 안에 매일 주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큐티하고 삶의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가정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사랑을 나누고 건강하게 영향을 끼치며 복음을 전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독한 가운데, 홀로 있는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방황하며 흔들리는 믿음으로 갈등하는 분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때 보았던 간단한 영상을 저희들도 함께 보고 우리가 도전을 받기를 바랍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The church has often been called a hospital for the sick. And the Western world is more sick than ever before. Not just with COVID-19, but with a pandemic of fear. Likely end up infecting most people in the world. Very concerning. You're concerned? Very. Coronavirus panic shopping. Yet for the first Sunday in history, many church buildings look like this. The virus has church after church canceled Sunday services because of the outbreak. Will be suspended. What does this mean for the church and for the world? If the church is a building, then what happens when they're closed? If it's an event, then what happens when they're cancelled? And how do we respond in a world that has never looked so shaken? But could this actually be the church's finest hour to be what the Bible calls us to be? Because the church isn't a building, and it's not an event. You see, even in the midst of this unprecedented global pandemic, I just want one pack. This is the church. There's no toilet paper in the entire store. We are handing out toilet paper. God bless you. Thank you very much. In the midst of the fear, this is the church. In the midst of isolation, we need to talk about boredom. This is the church. The church is awakening. The church is resilient. The church is adapting and discovering new expressions for the gospel to reach further than ever before. We've got a total lockdown. Our church, we're going to gather over Zoom, and then we're actually going to FaceTime our friends and family and share the gospel. I'm checking to see if my neighbors need supplies or prayer, and I'm also using Facebook to reach out to those that I can't get to. Driving home on street corners. My fear seems to be crippling. There is a hope in Jesus. In a troubled world that needs Christ, it's time to be His hands and feet. Christians, it's time to be the church.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몸된 교회로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한 분 한 분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겪으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외부로부터 받는 공격을 의미합니다. 사단은 악으로 악을 행하도록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합니다. 이 시기 우리는 그런 영적 공격 가운데 우리가 굳건히 서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공격 앞에서 무너지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 1절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는 불편한 장소, 죽음의 땅입니다. 그곳에서 40일 밤낮 금식하신 후에 배가 고프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일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귀도 역시 정확한 때 일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시험받기 쉬운 때,
가장 배고팠을 때, 가장 외로우셨을 때 마귀는 정확한 시간을 잡아 유혹의 손길을 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박한 상황에서는 판단력을 잃기가 쉽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이용해서 유혹의 손길 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하려고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과 고통을 주어서 우리를 파괴하고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성품을 거룩하게 하시고 인격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단의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해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손길로 임하셔서 오히려 그 시험을 연단의 기회로 바꾸어 주십니다. 마귀가 공격할 때 오늘 말씀해 보면 맨 먼저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3절 말씀을 오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40일 금식한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먹을 것이 있으면 먹으라고 하는 것, 이건 너무나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충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한 것도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바로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먹는 문제를 가지고 먼저 유혹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제일 먼저 시험하고 유혹한 것은 먹는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유혹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에는 절대로 우리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귀는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돌을 바꾸어 떡을 만들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습니다. 5천명을 먹이신 주님이십니다. 7,000명을 먹이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위장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이 공격 앞에 우리가 깨어서 있어야 합니다.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합니다. 이 말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여기 많이 흩어져 있는 이 광야의 돌들을 떡들로 만들어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유혹입니다. 십자가를 질 필요 없이, 고생할 필요 없이 지금 당장 이 돌을 명해서 빵으로 만들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쉽고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다는 유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힘에 의해서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마귀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또 이 말에 들어있는 함정은 현실적으로 40일 금식하신 후 배고프셨다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육체가 배고픈데 먹으라는 말처럼 설득 있는 말이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현실에 약하고 물질에 약하고 육체에 약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배고프냐 배부르냐의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두려움도 그것 아닙니까? 혹시 경제가 무너지면 어떡하나? 앞으로 더 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우리가 돌아가면 결국 먹는 문제, 우리 자신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공포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냐로 해결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있다면 어떤 종류의 시험,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해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이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도전 앞에 예수님은 이 물질적 유혹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4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수께서 마귀의 이 유혹에, 물질적인 유혹에 대처하신 비결은 기록된 말씀으로 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처음 죄를 지은 에덴 동산의 하와의 실수는 무엇이냐면 마귀의 유혹에 자기의 생각으로 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자기의 권위와 경험과 자기의 생각으로 마귀와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정확하고 적절하게 인용해서 마귀를 대적한 것입니다. 말씀 앞에 마귀는 어쩔 수 없이 무너지고 쫓겨나가고 패배하게 됩니다. 마귀와 싸우는 비결, 이 시험, 이 전염병에서 우리가 이기는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빵으로만, 이 만이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일단 전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빵으로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적, 육체적 필요를 예수님이 잘 아십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잠을 자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부인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의 필요를 인정하셨지만 육체만 우선하고 먹는 것만 우선하는 그 생각, 그것을 문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함께 읽겠습니다. 6장 33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돼 주실 것이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한, 시험한 이 말에는 잘못된 거짓 진리가 두 가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우리에게 잘못된 걸 심어주는데 떡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물질만 있으면, 떡만 있으면 다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추구했지만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완전히 무너지는 이 체제, 이 삶,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또 마귀의 말 가운데는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떡이 하나님보다 앞선다는 사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제쳐놓고는 하나님 없이는, 이 말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고 그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오셨고 자신이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여러분, 어릴 적부터 우리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가르쳐준다면 이 아이의 장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기초가 예수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질 때 이 모든 시험에서 넉넉히 이기고 남을 줄 믿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는 이 물질적 유혹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신적인 유혹을 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이익과 정신적인 자만심에 호소하는 유혹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에서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하고 난 다음 하와가 두려워할 때 거짓말하죠.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유혹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적용하였고 마귀가 그렇게 시험합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돼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서로 너를 붙잡아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간단히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테스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성전 높은 곳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마귀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 서서 뛰어내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야 할 아무런 이유나 명분이 없는데 마귀는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뛰어내리게 하는 목적은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발을 받들어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 한번 테스트해보자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시험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시험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악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겁니다. 민수기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 고통당할 때 그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겉모습만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마음이 깔려있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우리 광야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머리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모세는 그곳을 마사와 브리바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었기 때문이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시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뒤에 보면 그 백성들이 여호와를 시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그들에게 무섭게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에 자주 넘어지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약하면 마귀의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두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그런가 아닌가 시험하는 그런 악에서 벗어나 주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거나 가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가 인용한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마귀가 의도적으로 오용한 것입니다.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11절에 사단이 살짝 그 상황을 바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적당히 빼버리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오직 예수님께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믿으십시오. 이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정신적인 위기,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시험, 그 위기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모두 흔들어버리고 내 앞길을 알 수 없게 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도 주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넉넉히 이기며 믿음을 굳게 지키는 우리 모든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험입니다. 우리의 가장 무서운 유혹은 영적인 유혹입니다. 이것은 영적 권세에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영광으로 바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 신앙을 인간을 경배하도록 그리고 사단에게 절하게 만드는 그런 시험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하와에게 사단이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도록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그것에 져서 쓰러졌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세 번째 유혹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 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이 세 번째 시험은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증명하라고 하는 마귀의 도전이었습니다. 여기에 마귀의 목적, 속셈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근데 너를 봐라. 너는 아무 재산도, 명예도, 군대도, 증권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일을 하기 위해서 천하 만국의 영광이 네게 필요하지 않느냐? 도전하는 겁니다. 마귀의 말은 그럴듯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 우선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쉽게 오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해도 받고 고통과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잠도 못 자고 굶주릴 수도 있습니다.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지금 내게 무릎 꿇고 경배만 하면 이 모든 십자가의 과정, 어려운 과정, 고통, 오해, 피 흘림, 말할 수 없는 피곤함을 다 생략하고 지금 모든 것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 흔들어 놓는 마귀의 속성을 오늘 이 세 번째 시험, 이 본문에서 몇 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귀의 이 세 번째 유혹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할 때에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 세속적인 힘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부나 정치적인 권력, 건강, 사업, 명성, 이러한 방법으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접근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분별하여 깨어서 봐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은 거짓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또 사단은 거짓 약속을 잘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 다 주겠다라고 말하는 이 사단의 약속은
실제로는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그런 권세가 없고 그를 따르는 불순종하는 무리들 안에서만 그 영향력이 있을 뿐입니다. 마귀는 처음에 그럴듯한 것을 약속합니다. 이론적이고 합리적이고 신앙적으로 멋있게 옵니다. 그러나 결과는 가장 형편없고 치욕적인 위치에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뿐입니다. 또 사단의 속성은 모든 것을 주겠는데 그의 유혹은 무엇이냐면 늘 고난 없이 쉽게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진리는 우리가 얻는 모든 것은 언제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고난 없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유혹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10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었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예수님의 첫 번째 비결은 단호하였습니다. 단호한 거절과 마귀에 대한 대적이었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예수님은 우물쭈물하지도 타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마귀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는 단호함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단호하게 어떤 거짓 유혹도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단호한 태도로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두 번째 비결은 그 전과 마찬가지로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시종일관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때에 맞춰서 가장 정확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는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오면 적합한 말씀이 바로 생각나서 그 말씀으로 모든 유혹, 그 공격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나 시험이 올 때 말씀을 적절하게 적용치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기초에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의 말씀 앞에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이 거센 세상의 공격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승리하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귀가 예수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와서 예수를 섬겼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시험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대답은 하나,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이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통치 아래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붙들고 주님 가시는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당할 때 시험 자체를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시험을 보면 시험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시험에서 이기려고 시험과 싸우면 시험 속에 빠집니다. 시험이 일어날 때,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불안할 때, 두려울 때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은 이미 시험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시험당하고 있는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심정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두려움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합시다. 우리가 승리하면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승리하면
아무리 어두운 구름이 덮여있다 할지라도 그 구름 틈새로 하나님께서 밝은 햇빛을 비춰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해결되고 광명한 날 또 다시 한번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무르며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그렇게 쓸 때 우리가 다 이 시험에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 안에 놀라운 평강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시는 주님,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를 공격하는 이 모든 공격 앞에 주님이 이기신 승리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모든 사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승리하신 주님만 영광받으시며 주의 복음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모든 이 땅의 열방 가운데 온전히 증거되며 주님만 영광받으시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 날에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도 감사하며 마시리. 주님의 답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
영광이소서.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자비로우신 주님, 지력같이 어두운 시간을 뚫고 새벽별과 같이 새날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어둠을 어둠으로 이기라는 악의 유혹이 늘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또한 어둠 속에 우리의 추악한 모습을 숨기려는 그 유혹마저도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화 감동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가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들, 유혹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한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두 랩돈을 드린 과부와 같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옵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 마음이 무너진 이들, 주님의 도움이 바로 이 순간 있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공급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소망의 새날을 맞을 수 있도록 이 예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직 선한 능력과 주님 주신 그 마음으로 또한 오직 말씀과 성령의 그 능력으로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수원 오늘이 교회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곳을 지키고 계시는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